행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세스를 단계별 가이드로 전환하여 이를 캡처하고 상당한 시간을 절약해주는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스크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의해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서비스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생산성 AI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행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세스를 단계별 가이드로 전환하여 이를 캡처하고 상당한 시간을 절약해주는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스크라이브입니다. 스크라이브는 모든 프로세스를 기록하고 이를 스크린샷 및 클릭을 통해 사용 방법과 가이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구글 웹스토어에서 스크라이브를 검색하시면 해당 확장 프로그램이 나오며 이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우측 상단에 퍼즐 버튼을 누르신 뒤 스크라이브를 누르게 되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탭들이 나오며 해당 탭들을 사용해 스크라이브를 이용할 것인지 새로운 탭을 이용할 것인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저희가 익숙한 리튼 사용 가이드를 예시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 탭을 열어 리튼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그 뒤 퍼즐 버튼을 눌러 스크라이브를 누르면 스타트 캡처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눌러 가이드 생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리튼의 채팅, 툴 그리고 AI 스토어에서 템플릿을 이용한 뒤 다시 퍼즐 버튼을 눌러 스탑 캡처를 누르겠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바로 링크 자체가 형성이 되며 새 탭이 열리게 됐습니다. 가이드 포 유징 리튼.ai 커스텀 텍스트 제너레이션 툴이라고 주제가 자동으로 정해졌는데 정말 제가 사용한 그대로를 주제로 담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과정들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리튼에서 진행한 작업들은 따로 캡처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라이브를 통해 그 단계가 전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리튼.ai로의 접속이 뜹니다. 그 뒤로는 제가 리튼.ai에 이미지 생성 요청을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뒤 툴로 이용해 자기소개서 툴을 들어가 예시 텍스트로 그 결과값을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각 이미지 내에 확대 축소가 가능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으며 이를 통해 캡처된 화면을 좀 더 자세하게 혹은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시 텍스트를 통해 얻은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중간중간 클릭 디스필드와 함께 있는 것은 저도 처음 사용해보며 움직임이 따로 감지되어야 프로세스로 인식하는 줄 알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진행했던 모든 동작들과 결과값들을 캡처한 모습입니다. 중간에 에디터와 플러그인 카테고리도 들어갔지만 아무런 행동이 없었어서 그대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AI 스토어에 있는 템플릿 중 너티아? 템플릿을 통해 양식을 입력한 모습이 전부 남겨져 있습니다. 총 35개의 스텝, 맨 마지막 35번째 스크립트를 마지막으로 종료됐습니다. 저는 이 스크라이브가 정말 많은 곳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부서의 팀원 혹은 동료들과의 공유도 용이해질 것이며 클라이언트 및 고객사에게 전달할 가이드 교육이나 정보 전달을 어렵지 않게 수행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